저희들이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님의 제자로 삶을 살지 못하고 사랑하기보다 미워하고 정죄하며 너그럽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백성들의 아픔을 돌아보고 살펴야 할 대통령과 인정자들이 자신들의 당리당명만을 위하여 싸우고 비방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여기저기 힘들다고 하고 덩치는 백성들이 침에 피 흘리는 인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눈물며 기도했던 에레미야처럼 이 시간 여기에 모인 성도들이 기도의 용사가 되어 부르짖을 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천 순복음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의 방주로 삼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모니 국내외 단기 선교회와 여름 수양회를 은혜스럽게 마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수양회에서 받은 은혜로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국내외 선교를 통하여 좋은 연대의 소식이 전해오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 세상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와 부르짖는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교육자님들과 재직들에게도 위로와 평강이 넘쳐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정성으로 준비한 늘 부른 찬양대 예쁨의 찬양을 응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벨과 그 제물처럼 정성으로 준비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희망하여 주시고 미처 준비하지 못한 손길에게도 동일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지교회와 영상으로 드리는 곳에서도 은혜가 넘치게 하실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크게 박수 주시고 감사합니다. 예배를 받으셨을까요? 네, 우리 부모님을 대단합니다. 말씀 안에서 커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점점 더 믿음을 굳게 서는 우리 예쁜 어린이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쁜 어린이들을 향해서요, 위해서요, 아주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원사님들도 찬양해 주셔서 이런 자리가 없다고, 이런 곳이 없다고, 여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우리 믿음으로 찬양해 주셨는데 우리 원사님들 찬양한 것처럼 오늘 이 자리가 정말로 세상에 없는 자리, 기적이 넘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귀한 찬양해 주셨습니다.